헬로 클래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 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 단원의 제목은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138쪽에서부터 141쪽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을 듣기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138쪽, 139쪽을 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길 보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단원 열기.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ma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PE. 자, 지금 친구들이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자, 그럴 때 이렇게 과목명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과목명을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과목명을 듣고 따라 읽어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math, math, science, science, art, art, PE, PE, music, music.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Korean. 자, 이것은 국어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English.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math. 자, TH 발음은 혀를 살짝 물고 발음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림을 보면 알수 있지만 수학 과목을 mat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목에 나왔던 과목이죠. science, 과학, 과학이에요. 그리고 art. 아트는 미술, 예술 이런 거를 뜻하고요. 자, PE는 자, 그림을 보면 뭔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체육이에요. 자, 그리고 뮤직. 뮤직은 많이 들어봤죠? 음악 과목입니다. 자, 그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는 이 PE. PE는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걸로 봐서 무언가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Physical education. 자, 그러니까 physical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교육. 그래서 체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E. 자, 여기서 제일 앞글자들을 따와서 PE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physical training. training이라는 거는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P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favorit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매우 좋아하는 subject. subject는 과목. 과목은 is science. 자, 여기에 다른 다양한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뭐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과목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노래라던가 뭐든지 들어가면 내가 제일 매우 좋아하는 그때는 이 subject도 바꿔야 되겠죠. My favorite music is 무엇 무엇, 아니면 My favorite food is 무엇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My favorite 무엇 is 무엇, 이런 하나의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140쪽을 펴서요. 자, 140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ay! I like PE class. Me too.
I like the PE teacher, Mr. Wilson. He's very kind. I don't like P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Hannah? My favorite subject is math. Really? Yes. I like to study math. Listen up. We will play soccer today. Great! I like to play soccer. Sorry, Mr. Wilson. That's okay. You can kick very well. 자,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대본을 살펴볼게요. 자, 케빈이 Yeah, I like PE class. 자, I like, 나는 좋아해. PE, 아까 무슨 과목이라고 했죠? 체육, 체육 class 수업을 좋아해. 그러니까 진우가 Me too, 나도. I like the PE teacher, Mr. Wilson. 자, 나는 좋아해. 체육 선생님, 윌슨 선생님을 좋아해. He'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와서 I don't like PE. 나는 체육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나? 그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이렇게 하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My favorite subject is math. Math가 무슨 과목이었죠? 수학, 수학을 뜻한 단어였어요. 자, 그래서 Really? 진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Yes, I like to study math. 자, I like. 자, 나는 좋아한다. 근데 무엇무엇 하는 것. 자, 이 study라는 것은 공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나는 공부하다, 나는 좋아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오면은 이게 문장이 어색하니까 거기다 to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Mr. Wilson, 자, 체육 선생님이 listen up, 자, 들으세요. We will play soccer today. 우리는 will, 우리 이거 예전 단원에서 배웠죠. 뭐뭐 할 거야. play.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거. 그래서 we will play. play soccer니까 축구를 한다. 축구를 play 한다. 오늘 우리 축구할 거야.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great. I like to play soccer. 자, 역시나 위에랑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나는 좋아한다. play. 그냥 play를 하면 돼요. I like play.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아한다. 축구를 플레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가 움직임에 대한 게 두 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to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play socc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케빈이 공을 빵 찼는데 선생님이 딱 맞으셨어요. 그래서 Sorry, Mr. Wilson. 자,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윌슨 선생님이 That's okay. You can kick very well.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너 할 수 있어. Kick, 차다. Very well. 너 공 잘 차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봤으니까 케빈과 하나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쓸 수 있겠나요? 자, 한번 써보세요. 교과서 140쪽 밑부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그 장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Yay! I like PE class. I don't like P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Hannah?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자,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체육, 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쓸 수도 있겠고요. 한국어로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주요 표현을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ath. I like to study math.
자, 그럼 14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소리를 들려줄 텐데, 잘 듣고 좋아하는 과목,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어떤 과목인지 잘 듣고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들려줄게요. 1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2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3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4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5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art.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할수 있겠네요. 하트 표시를. 자, 여러분이 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주요 표현을 전체적으로 다 말하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a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ar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PE. 자, 여기 게임 활동도 있는데, 자, 이거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교과서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선생님이 미션에 관련한 것도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꼭 공부를 해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